그 제가 몇개 여쭤볼게요. 그날 어때 김진성의 콜을 받고 여기서 7시 반쯤에 콜을 받고 태우셨잖아요. 그 김진성이 어디로 가자고 타자마자 어떻게 얘기하던 거예요? 저녁에 네. 숙소를 봐 있더라고. 네네네. 숙소를 보이면서 여기 주소 여기 좀 가자고 그러더라고. 문자로? 그렇지. 그 문자를 받은 걸 보여준 거예요? 그렇지. 아, 문자를 받은 걸 보여줘서? 여기에요. 잠깐만요. 제가 선생님 이거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. 대항동 3 1-4 네. 저기예요. 54번 생각 선님 저기예요. 모시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여길 가는 동안 15분 정도 걸렸을 거 아니에요. 다 정도 걸리지. 15분에서 20분 정도? 다른 장소를 가진 않으셨죠? 안 갔어요, 바로. 어. 그게 이 내비 지가지고, 네. 이 내비 따라 이제 가라고 했었지. 자, 그러면 그 문자를 보여줬다는 거죠? 핸드폰으로. 그렇지. 뭐그 메모장을 보여준 메모가 거예요. 아니고, 네. 대나기에 제 주소가 찍혀져 있더라고. 아, 문자에? 문자 메시지에? 그래서 그걸 보여드렸다는 거죠? 그렇지. 그걸 보고 내가 내비를 지가지고 여기를 갔어. 그러면 그 문자를 받은 거를 보여준 거네요? 그렇지, 그럼. 그래서 그러면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인 안 했나요? 안 했더라고. 왜안 했을까요? 모르겠어. 물어보지도 않더라고. 블랙박스 안 물어봤다고요? 물어보더라고. 그리고 문자를 봤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문자로 어디를 가달라고 그걸 경찰에 얘기하셨어요? 나는 이야기 안 했지. 아, 경찰에 얘기 안 했어요? 안 물어보니까 안 내가. 아, 안 물어봤다. 그럼 어떻게 물어보려고? 물어보지 안 하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말이 내가 다답 아, 그러니까. 말을 해줄 그러는 맑은 정신이 아니에요. 아, 그렇게. 제가 것도 혹시 이 메모리 카드를 조금 더 좋은 걸 드리고 이거 제가 사갈 수 있을까요? 한번 포렌식 한번 해보려고요. 아, 그래도 되긴 그렇게 되겠죠. 할게요.